남북 생활화 사전 남한말 통역사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말 통역사 전미영입니다. 자, 미영 씨. 네. 오늘 그 녹화하면서 제가 그 멘트 할 때마다 조금 시발 칠 때 잘 받쳐줘야 돼요. 알겠죠? 너무 많이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면 쌈마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아셨죠? 자, 가실게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남한에서 이제 생활한 지 꽤 됐는데 이런 말 이제 처음 들어봐요. 아, 근데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단어 많이 듣지 않아요? 시발 좀 잘 쳐주고. 아니요.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너무 과하면은 조금 안 되니까 적당하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전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아, 누나이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어머, 미영아. 나 좋은 남자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재수가 너 어떤 남자 좋아하니? 너 약간 좀 까다롭스키할 것 같다. 뭔 스키? 도대체 우리 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남자 조건 안 봐. 아, 넌 그래도 600공수니까 열대 매기 만날 수 있을 거다. 아, 무슨 소리야? 600공수가 뭐 무슨 매기가 거기서 왜 나와? 매기 정말 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주라 좀. 아, 정말. 이런 말들을 정말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쓴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북한 실전 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생화로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남북 실전 생활화 사전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오늘 흥미진진한데요. 예. 그럼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뭐라 그래? 600공수? 예, 공수부대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뭐예요? 600공수가 뭐예요? 북한에서 선호하는 남녀 배우자상을 반영한 게 바로 600공수라는 말인데요. 일자라고 힘세고 건강한 여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걸 600공수라고 해요? 네. 왜요? 이게 농장에서 하루 정량을 일하면 1공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최고 300공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600공수면 거의 두 배로 일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600공수야 라고 하면은 진짜 최고의 신부감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영 씨는 얼핏 봐도 600공수는 아니신데 괜찮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딱 봐도 600공수구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아, 지금 내 말이 탄내 납니까? 탄내요? 무슨 냄새? 별 냄새 안 나는데요? 아, 좋은 냄새 나는데요? 내 말이 우습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게 탄내라는 거군요. 정말 많이 쓰는. 내 말이 탄내 나니? 야, 진짜 실전. 네. 실전 용어. 실전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요. 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600공수보다 손오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손전화기가 있고 오토바이를 갖고 있고 오토바이. 군 제대 후에 공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이다 해서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손오공. 네. 말 줄임말이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거기서도 그쵸. 북한에서 말을 줄여서 네, 실전용으로 쓰네요. 네, 야, 그러면은 아까 그 열대매기. 매기. 예, 열대매기. 이거는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당증을 메고 있고 그리고 뭐 텔레비전 수상기, 냉동기, 선풍기 이런 가전제품들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열대매기가 되는 거죠. 그 열대매기, 그것도 역시 준말이네요. 그렇죠. 아, 북한에서도 네. 그런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야,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다 보면 결혼도 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뭐 고구려망신만 아니면 되죠. 재원 씨 정도면 그렇게 고구려망신 정도는 아니고 무슨 망신이요? 고구려망신은? 네, 어차피 북한 가지도 않을 건데 네. 너무 그렇게 걱정위원장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걱정위원장? 고구려망신 뭐예요 이게 다? 네. 고구려우선으로서 망신스럽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고 또 걱정위원장은 정말 동해방네 다니면서 쓸데없는 걱정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걱정위원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말도 안 돼.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야, 너 걱정위원장 해라 뭐 이런 게 어딨어요. 내 말이 어째 경사졌습니까? 예? 내 말이 경사졌냐고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경사 좀 까탈스럽다? 내 말이 왜 말 같지 않냐? 그런 얘기인 거죠. 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네. 내 말이 자꾸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져 쭉쭉 떨어지니까. 네 나한테 말을 경사지게 하니 이게 아니라 내 말이 경사졌니? 내 말이 못 믿니? 내 말이 경사졌니?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근데 이 말을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못하겠다. 내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계속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니까 그 말이. 안 써야겠네요. 네, 지금 내 말이 경사졌니? 자꾸 이러면 북한에서 저 남자 팔쌈이야. 이런 말 들어요. 또 여기서 막히네요. 팔쌈이야. 이건 뭐예요? 아, 그 제품 팔쌈 제품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이 팔쌈이라는 게 공장에서 정식으로 나온 정제품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쌈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딘가 어설프고 약간 모질라고 부족한... 난 괜찮은데 왜 그래요?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사람이나 물건을 팔산에다, 뭐 팔산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진짜가 아닌 가짜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네네. 자, 여기서 퀴즈. 자, 북한에서 재훈 씨 같이 생긴 여자를 어떻게 생각만 이 재훈 씨 같이 생긴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자연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연 안 됐거든요. 자연 이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실전 북한 생활 어사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 구독한 사람, 끌끌한 사람, 안 한 사람, 쓸쓸한 사람. 좋아요.